Job Korean 베스터 EPS 토픽입니다. 오늘은 농업, 축산업, 업 단어를 볼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도 조금 어려웠어요. 농업, 축산업, 업 이 단어들은 우리가 보통 때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농업, 축산업, 업 일을 하려면 단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단어들 같이 보기로 해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이거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나쁜 풀이에요. 그래서 나쁜 풀 잡초라고 합니다. 나쁜 풀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다. 잡초는 여러분이 만약에 쌀 키워요. 네, 벼. 그러면 쌀 아니고 다른 것 잡초예요. 그죠? 네, 그 안 좋은 풀이죠. 잡초를 뽑다. 됐어요? 잡초를 뽑아요. 잡초를 뽑아야 해요. 잡초가 많아요. 잡초를 빨리 뽑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약을 줍니다. 약. 나무에도 약을 주고 다른 곳에도 약을 줄 수 있어요. 약, 농약이라고 해요. 농사 지을 때 쓰는 약이에요. 농약. 농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농약을 치고 있어요. 농약을 치다. 왜 농약을 쳐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벌레 알아요? 벌레? 이렇게. 예. 이런 벌레도 벌레. 그리고 뭐 안 좋은 벌레도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도 있죠. 자,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지 마세요. 이야기할 그래서 농약을 칩니다. 네.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농약을 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아, 잘 자라세요. 빨리빨리 키 크세요. 맛있는 열매 많이 많이 열리세요. 하고 지금 땅에 여기 땅에 좋은 것을 줍니다. 이게 비료입니다. 비료를 어떻게 해요? 뿌려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잡초를 뽑다, 농약을 치다, 비료를 뿌리다. 이거 같이 기억하세요. 비료는 잘 자라세요. 빨리 크세요. 약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약은 벌레 안 돼요 하고 치는 거예요. 그죠? 잡초를 뽑다, 농약을 치다, 비료를 뿌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예. 비료, 그리고 또 비슷한 말, 거름이라고도 해요. 거름을 뿌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잡초를 뽑다, 농약을 치다, 비료를 뿌리다 모두 다 뭐예요? 네, 농작물을 키우다, 농사를 짓다. 농작물을 키우다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농사를 짓다. 예,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농작물을 키우다, 농사를 짓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일이 많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 과일, 여러분 과일 좋아하죠? 사과, 딸기, 포도 이런 거 과일을 키우는 곳이 과수원이에요. 과일을 키우는 곳, 과수원이에요. 그런데 농장, 사과 농장, 포도 농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과일을 키우는 곳, 과수원, 그리고 농장입니다. 농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뭐죠? 네, 사과. 사과를 뚝 따다.
사과를 따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토마토네요. 토마토. 선생님 쓸까요? 토마토. 이거는 사과. 예. 사과, 토마토 다 익었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뚝, 뚝, 따다입니다. 과일을 따다. 사과를 따요, 토마토를 따요, 괜찮아요. 과일을 따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땁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처음에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면 사과 꼭지에 이렇게 이파리도 길게 붙어 있어요. 이거 너무 길어요? 안 돼요. 왜? 옆에 있는 사과 쿡쿡쿡 찔러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뚝 잘라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사과 꼭지를 자르다. 네. 사과 꼭지를 자르고 있어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땁니다. 그 다음에 사과 꼭지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선별합니다. 선별하다는 골라요. 큰 사과, 큰 사과. 작은 사과 이쪽. 큰 사과, 또 큰 사과, 작은 사과. 이렇게 사과를 나눕니다. 그거를 선별하다라고 합니다. 과수원 농장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과일을 따고 꼭지를 자르고 선별하고 이런 일들을 과수원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봤어요? 이거 모두 다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자, 이거는 낫 이렇게 잘라요. 예, 낫으로. 그리고 이거는 호미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호미는 땅을 이렇게 팝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곡괭이. 크죠? 땅을 이렇게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쇠스랑이에요. 쇠스랑. 땅을 긁어요. 이렇게. 낫, 호미, 곡괭이, 쇠스랑 모두 뭐예요? 농기구. 예. 농사를 짓는 기구입니다. 낫, 호미, 곡괭이, 쇠스랑 모두 다 농기구예요. 자, 농업, 축산업, 업 하기로 했죠. 이제 농사 지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축산업 갑니다. 축산업. 지금 이 동물 이름 알아요? 꿀꿀꿀꿀. 돼지. 돼지 우리는 돼지가 사는 집이에요. 돼지 우리, 돼지가 사는 집. 이거는요? 우우우. 닭이죠. 닭은 어디에서 키워요? 네. 양계장에서 키워요. 닭을 키우는 곳 양계장이라고 합니다. 소도 키우는 곳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지, 닭, 소처럼 키우는 동물들,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들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가축. 가축을 키우는 곳, 가축이 사는 집을 축사라고 합니다. 가축은 동물이에요. 가축은 동물, 축사는 집이에요. 집.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고 그 동물이 사는 집을 축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물들 키울 때 뭐 필요해요? 우리 배고플 때 뭐 먹어요? 밥을 먹어요. 동물들도 밥 필요해요. 동물들이 먹는 밥, 예, 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이 먹는 밥이에요. 동물들이 먹는 밥을 사료라고 해요. 동물들이 사는 집, 축사. 동물들이 먹는 밥, 사료. 그래서 축사를 청소하고 사료를 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배설물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 알아요? 돼지가 무엇을 먹어요? 돼지 무엇을 먹어요? 사료를 먹어요. 닭이 뭐를 먹어요? 네, 사료를 먹어요. 먹고 나면 뭐 해요? 여기에. 닭도 여기로 이렇게 응까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배설물이에요. 사료를 먹은 후에 나오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은 여러분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설물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가축들도 병에 걸려요. 사람들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설물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리고 소독하다. 한 번씩 깨끗하게 이 축사를 소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동물들도 아프지 않아요. 사람들도 아프지 않아요.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업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요. 생선을 잡아요. 자, 물고기를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있어요. 자, 이거는 팍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네, 이 사람 지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이리로 다 나가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그물 이렇게 다시 막아야 해요.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름이 통발이에요. 통발. 통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물고기가 들어가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요 안에 물고기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통발입니다. 통발을 끌어올리다. 통발을 던졌어요. 오늘 통발을 던졌어요. 내일 끌어올립니다. 그럼 그 안에 물고기 있어요. 네, 통발. 통발을 끌어올리다. 그물을 손질하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갑니다. 그거를 조업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요. 조업이라고 해요. 강에 나가요. 조업 맞아요. 조업을 나가다. 됐어요? 자, 그물, 통발, 조업 이렇게 명사도 다 기억을 하세요. 명사도 알아야 돼요. 그물, 통발, 조업.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다, 통발을 끌어올리다, 조업을 나가다.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요? 아니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키워요. 요 안에 물고기 많이 있어요. 물고기를 키워요. 키우다. 아주 아주 아기 때부터 계속 키웁니다. 이거를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식하는 곳,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양식장은 물고기를 잡아요? 아니요, 물고기를 키워요. 그래서 아주 아기 물고기 때부터 큰 물고기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키웁니다. 그거를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양식장에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양식장, 물고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농업, 축산업, 업 다뤄 봤어요. 와, 어렵다 생각하죠? 괜찮아요. 왜? 한 번 더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려우면 단어 한 번 더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